끌고 왔어요. 키가 여기 있거든요. 네. 키 어떤 것 같아요? 키는 일단 엄청 가볍고 그냥 귀엽게 생겼어요. 귀엽게. 동그랗게 생겼죠. 수류탄처럼. 수류탄. 응. 이 엠블럼 귀엽잖아요. 아, 이 엠블럼. 네. 예, 네, 귀여워요.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차가 어디 있을까요? 차? 차는 뭐, 저기 있네. 딱 봐도, 딱 봐도 미니. 딱 봐도 미니. 딱 봐도 미니. 그냥 색깔도 그렇고, 동글동글하게 생긴 게. 이제 문 한번 열어봐. 알았어. 트렁크 열었다. 트렁크? 안 돼, 안 돼. 트렁크 열었다. 트렁크 열면 안 돼. 잠궜다, 열어. 열었어. 깜빡이도 귀엽지 않아? 깜빡이는 귀여워. 눈 같아. 애니메이션 차 같아. 애니메이션 차? 약간 카? 응. 귀여워. 여기 문 응. 잠갔다 열면은 응. 다시 열어줘. 아, 운전석에만 있나 보다. 뭔데? 여기 미니 계시다. 이거. 맞아. 이런 게좀 귀여워. 미니도 응. 감성 있는 차잖아. 그치, 감성이지. 이런 감성 있어. 맞아. 디자인을 한번 봐봐. 디자인? 붕붕이 같다 했잖아. 붕붕이 같아. 그 꽃냄새를 맡으면 그 붕붕이. 약간 사람 얼굴 같긴 하다. 맞아. 이 뭔가 여기가 이 동그라미가 커가지고 뭔가 바보 같으면서 귀여워. 원래 약간 그 바보 같다 해서 웅이 아버지라는 별명이 있거든. 아, 진짜? 그리고 이거, 맞아, 웅이 아버지 같다. 이거 콘데, 이게 눈인데, 이게 동글동글해가지고 너무 귀여운데? 근데 나는 웅이 아버지가 저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아, 진짜? 양세찬인데, 양세찬? 양세찬? 뭔지 알겠다. 근데 눈인데, 이게 귀여운데, 얘가 여기랑 색깔이 다르잖아. 그래서 뭔가 더 귀여운 것 같아. 장난감 같아. 여기 사이드미러 다르고 여기 색깔 다르고 맞아. 이런 게 진짜 귀여운 것 같아. 여기 또 디테일이 문에 프레임이 없어. 그러네. 여기 창문에도 없고. 프레임리스 도어라서 그것도 디자인이 깔끔하고 네. 여기도 약간 그 유리창 안에 들어가 있잖아 프레임이. 그래서 더 심미스하게 면을 더 깔끔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막 이쁘다. 여기 이렇게 라인도 다 벨트 라인에 그니까. 크롬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감쌌어. 여기 뒤에도 너무 예뻐. 어, 이거 이것도 너무 사이즈. 예쁜 것 같아. 이거 딱 무슨 모양인지 알아? 국기. 맞아, 어디 국기? 영국. 어, 맞아. 이 미니란 차가 영국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이런 게 디테일이 너무 귀여워. 색깔이 너무 귀여운데? 등급도 기본 등급이거든, 꼭. 근데 생각보다 막 다른 브랜드 차처럼 낮은 등급이라고 막 깡통차 같은 느낌이 없어, 그런 디자인이. 느낌은 아니야. 뭔가 미니, 빅, 러브, 이게 그거다. 미니, 빅. 슬로건? 여기 머플러팁도 승계로 하나 있고 머플러팁이 뭐야? 이거 아. 팁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나? 팁? 팁 주다 할 때? 약간 끝에 약간 아. 나 뭔지 알아, 뭔지 그럴 때 쓰는 거 알아. 이거는 약간 플라스틱 느낌으로 그러네. 약간 SUV 같은 데 쓰이는 거긴 한데 이 차는 더 귀엽게 해주는 요소가 그러니까 이거 귀엽다. 보면은 또 동글동글해. 보닛이 약간 이렇게 응응. 조개 껍데기처럼 씌운다 해서 클램젤 달린다고 아. 보통 진짜? 헤드램프 위쪽으로 이렇게 그치 보내야 그치. 되는데 이렇게 보내대고 여기를 열면은 이렇게 해서 열리잖아. 여기 선으로. 근데 얘는 이제 이거 열면은 헤드램프는 아래 들어있고 이렇게 여기 라인으로 열려요. 이게 진짜 그거다. 뭔가 여기가 하나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디자인하고 뭔가 이렇게 분할된 느낌이 맞아 없어서 뭔가 물덩이 같아. 물방울 같아. 하고 고성능 모델 이렇게 본네트 엔진 커가지고 튀어나오는데 이 차는 고성능까지는 이건 뭐야? 아니야. 근데 이제 워셔액 분사라는 여기서 이렇게 분사해? 요즘 여기 이제 벤츠에도 액세서리 하나 있고 이거 불 나오는 거야? 아니 그냥 장식 진짜 그냥 유리창으로 장식이야? 귀엽다. 이런 게 너무 귀엽네. 크기도 되게 예쁘지?
통... 다 동글동글해. 이 정도 차면은 원래 작은 일 달아주는데 연비랑 그치. 괜찮은 스타일이 중요하니까. 어 확실히 예쁜 것 같긴 해. 트렁크 한번 열어봐. 트렁크. 트렁크? 손으로 열어야 돼. 와 이거 손이네. 한번 안 무겁지. 어. 그리고 이, 이걸 진짜 오랜만에. 원래 약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다 파워 트렁크라서 열리는데 아직 소형 차니까. 그러니까. 네, 나 옷 좀 넣어야겠다. 근데 생각보다 트렁크가 작다. 소형 차라 이게. 어,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솔직히 네 명이 타기에는 살짝 좁거든. 성인 네 명이 타기에는 여기까지 그치? 트렁크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접을 수 있긴 해. 아 어디로? 이렇게 앞으로 뒤로? 이렇게 앞으로 아 그거 괜찮다. 접으면은 어 보통 SUV 그냥 어. 트렁크만한 공간은 나오지. 어 그러네. 근데 이제 두 명밖에 못하지. 그럴 것 같아. 근데 원래 너 말처럼 네 명이서 타기 너무 좁아가지고 어 그 뒤에 뭐 짐 실려면 이렇게 사야 될 것 같아. 뒤에 뭐 윈도 아니 뭐야 창문 내리는 이런 것도 없네. 그냥 그치 그냥 어. 컵홀더? 저기 보이는 컵홀더 아, 같은 컵홀더 정도 있고 스피커 있고 어, 어. 컵홀더가 가운데까지 3개야. 아 근데 이거 스피커도 동글동글 모양이네. 그치 이것도 원래 스피커가 네, 약간 이 아래쪽 들어, 아래쪽에 들어가서 약간 안 보이는데 얘는 이렇게 다 보인다. 귀여운 것 같아. 이렇게 봤을 때도 동그라미가 한가운데 있어서 귀여운 것 같아. 이제 차를 타볼까? 할 땐가? 어, 어. 아 어, 다시 열어줄게. 네 열었어. 실내 왔어. 어. 실내 디자인. 실내 디자인? 일단 이런 거 선에 이게 있는 거는 저번에는 어 지프를 탔잖아. 근데 그런 건 아예 이런 게 없고 야생 이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확실히 막 다 동글동 얘도 동글 얘도 동글 동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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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저번에는 막... 느낄 수 없었던 감성이야.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계기판도 어. 타원 어. 이런 차 흔치 않아. 그치 어 맞아. 이게 원래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얘가 이렇게 감싸는 있고. 느낌의 차가 많잖아. 얘는 이런 게 어. 네모나 동그라미인데 타원으로 돼 있어. 얘가 이렇게 노출돼 있는 것도 좀 이렇게 메탈로 감싸져 있는 게 아, 디테일 어 뭔가 이런 게 얘도 메탈로 감싸져 있잖아. 그래서 뭔가 약간 반짝반짝해 보여 여기 안이. 아이폰 느낌. 어 아이폰 느낌? 여기 이런 버튼도 다 동그라미. 그냥 이런 게 좀 디테일이 좀 그런 게 이런 데도 다 감싸져 있잖아. 아. 이렇게 메탈 재질 느낌 나는 걸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노출된 거를 다 이렇게 감싼 게 진짜 좀 이 차의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원래 미니가 소형 차지만 좀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어 그런 느낌이 들어. 보통 차들은 솔직히 이런 거 장식할 바에 뭐 편의 사양 하나를 더 넣는다. 그치. 용품을 넣는다던가 어, 그런 걸 하는데 이건 좀 디자인에 치중한 느낌? 어 맞아. 디자인에 신경 많이 쓴 느낌 나. 아이폰 느낌이지. 어 맞아 아이폰 느낌. 사실 이 차가 뭐 뒷자리는 이렇게 좁고 근데 뒤에가 이렇게 창문이 통창이라서 열리진 않는데 어, 어. 개방감은 좀 있어. 어나. 또 천장 이렇게 썰룩스럽고. 여름에 여름에 이거 빼고 이렇게 해서 달리면 너무 좋겠다. 시동 걸 때. 이게 뭐야? 아까부터 빨간 브레이크 밟으면 여기 불이 들어. 해봐. 어머. 시동 걸 때 브레이크 밟잖아. 아 이거 뭐야? 빼도 돼? 빼봐도 돼? 이 시동 버튼이라. 아 버튼이야? 네 미니가 이렇게 귀여운 차인데 사실 알고 보면은 약간 레이싱이 DNA가 흐르거든. 아 진짜? 약간 운전이 되게 재밌는 차로 유명해. 아. 근데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차는 원래 경제적인 차였는데 BMW도 인수를 했거든. 그러면서 이게 약간 브랜딩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고카트 필링이라 약간 사운드도 재밌게 하고 핸들도 되게 무겁게 하고 그런 게 있거든. 아. 그래서 시동 걸면은 이게 1.5리터 3기통 엔진인데 되게 뭔가 고성능 차 같은 소리하다. 어 한번 내가 들어볼게. 그냥 눌러봐. 눌러볼게. 오! 이거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 느낌이네. 둥둥둥둥 하면서 이렇게 배기음 한번 어. 세게 나오고 진동도 되게 어 그러네. 되게 오랜만이다 이런 생 엔진 차. 변속기는 다 전자식이고 어 그러네. 이건 다 전자네. 다 그거 재밌는 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클이 어.
지금 이 약간 온도 조절하면 이렇게 뜨거운 쪽 약간 파란 시원한 쪽 이렇게 표시도 해주고 뭐 후진기를 넣으면 이제 경보도 해줘 이게 깜빡거리면서 이거 이제 카메라도 있고 센서 전방 그리고 또 이게 뭔가 하는 역할이 되게 많은데 운전하다 보면 주행 그 모드에 따라서도 바뀌나? 연동이 돼 있으면은 스포츠로 바꾸면은 아 연동 안 되나 보네. 있는데 아마 지금 센서 달리면 달리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느낀 건데 솔직히 여기가 이 공간이 되게 좁잖아 다른 차에 비해. 근데 그 좁은 거에 비해 막 동글동글 큰 것도 막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눈에 보이는 게 많아. 시각적 요소가 너무 좋은 것 같아. 핸들에 그냥 버튼 몇 개. 스티커 생기긴 했는데 다 버튼이. 아 버튼이야? 버튼이 편해 사실. 그럴 것 같아. 잘못 눌릴 수도 있으니까. 편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도어 캐치도 약간 이렇게 신기하게. 우와. 그러게 그러네. 진짜? 이거는 못 봤는데 그러네. 느낌이 더. 뭔가 이렇게 더 뒤로 확 젖혀지는 느낌 난다. 열선 있고 이게 대기할 때 시동 꺼지는 거 끄는 버튼이고 이건 ESC랑의 자세 제어 장치 끄는 거고 나머지 그냥 다 평범한 에어컨 옵션이 많진 않아. 근데 그냥 예뻐. 그리고 이거 이제 다이얼 그 인포테인먼트 조절하는 버튼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이 아니라 이제 기계식으로 볼까? 시승을 한번 아까 이 차가 고카트 필링이라 해서 좀 막 운전 재미를 추구한다 했잖아. 그래서 휠이 되게 무겁거든 스티어링이. 한번 돌려볼래? 내가 돌려볼게. 엄청 무겁지? 응. 보통 국산 차는 무겁다. 어쨌든 파워 스티어는 들어있는데 세팅을 무겁게 해두는 거야. 와 근데 이거 진짜 재미있겠다. 근데 뭔가 많이 하면 힘들 것 같아. 나는 팔 힘이 없어가지고. 네, 보통 승용차들 이제 편한데 가벼우면 고속도로 가면 이게 좀 흔들리고 좀 가벼우면은 좀 안정감 있고 그런데 고속에서 되게 안정감 있고 그럴 것 같아. 이게 평소 모드거든. 스포츠를 하면은 더 빡빡해져? 더 빡빡해. 내가 한번 해볼게. 우와 이거 진짜 빡빡하다. 근데 이게 초기 모델보다 훨씬 완화된 거래. 진짜? 초기에는 훨씬 이게 무겁고 딱딱. 아니 초기에 그러면 운동하면 오문환 아니야 진짜로 이거? 운전하면? 그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쨌든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말로만 이렇게 운전 재미를 추구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네. 아니 확실히 빡빡하다 이게. 그것도 고카트 필링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트 포지션이라 해서 앉는 위치가 엄청 낮거든. 맞아 약간 바닥이랑 붙어있는 느낌을 주고 싶어 해서 이렇게 만든 거야 차를. 그리고 더 낮고 길게. 그런 디테일은 또 몰랐네. 그러면 이게 차가 막 코너에서 흔들려도 몸은 크게 안 흔들리고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이 나면 더 안정적이고 차를 막 흔들어도 흔들림이 덜한 대신에 충격이 세게 올라오지. 이해했어. 근데 이 차는 뎀퍼도 낮으니까 높이도 낮으니까 더 심하지. 근데 확실히 얘가 엔진이라 그런지 소리는 있다. 조금만 산데 타본 차 중에 근데 시야가 너무 낮으니까 보드블록 같은 게 아예 안 보여서 나도 안 보여. 그런 거는 약간 그래서 이게 예쁘다고 막 쉽게 탈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거 같아. 핸들링도 무겁고 그니까 내가 키가 160이 살짝 안 되잖아. 내가 만약에 이걸 타려면은 이거 의자 올리는 거 있더만 그거를 최고로 올려야 뭔가 내 시야가 확보될 것 같은 느낌?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이런 기둥 같은 것도 그 밑둥이 아예 안 보이거든.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오르막이다. 이런 오르막에서 특히 이렇게 보여. 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전후방 센서가 있어서 그거지면 경보를 주기는 해. 그러니까 난 이렇게 보이니까 난 하늘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걸 타면은 말이 안 되네. 소형 차인데도 그렇게 막 힘이 약하다는 느낌은 없거든. 힘이 약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 재미를 위한 차라 했으니까 좀 프리미엄이지 않아도
보통 우리나라 소형차들은 이제 연비 위주로 하고 가격을 낮추니까 그런 세팅을 하는데 차는 제로백으로 따지면 8초 정도 된다. 8초? 어 8초면 나쁘지 않다. 8초면은 소나타 터보 정도다지. 어. 아 근데 이거 정지 상태에서 시동 걸었을 때 그 두두둥 하는 배기량이 좀 낮다 보니까. 근데 그냥 그 느낌도 괜찮은 것 같아. 감성으로. 어 감성이 좀 있어. 그러니까 어릴 적 추억이 떠오르는. 지금은 많이 버스도 다 전기차로 바뀌는 추세니까. 근데 이 사운드가 되게 잘 조율된 것 같잖아. 그냥 시끄럽다는 느낌이 아니라. 어 맞아 맞아. 약간 가속감 느껴진다 느낌. 어. 좀 중후하고. 맞아. 굵게 깔려 있으니까 소리가. 어 아니 왜냐면 내가 옛날에 나 어릴 때부터 그 엔진차 타는 걸 진짜 안 좋아했거든. 왜냐면 이게 진동감도 진동감인데 내가 소리가 이게 계속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근데 이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 나가서 이게 속도를 좀 내다 보면은 살짝 힘들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듣고 있기가. 근데 얘는 약간 낮게 깔려서 그러니까 나는 약간 높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걸 제일 싫어해. 근데 얘는 소리가 약간 낮게 깔리는 느낌이 있긴 하네. 물론 소리가 안 낼 순 없겠지만. 그치. 뭔가 내가 어릴 때 타던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좋아졌겠지 이게. 일부러 더 재밌는 소리 나게. 안 낼 순 없지만 재미라도 있게 하자는 그런 느낌. 지금이 일반 모드고 스포츠 모드를 하면 이제 조금 더 반응이 직접적으로 변하고 진동이 더 심해지거든. 이게 스포츠 모드니까 변하네 여기. 아 이게 빨간색으로. 약간 소리가 더 크게 올라오잖아. 맞아. 스포츠 하면은 그거 꺼져. 그 정차 상태에서 시동 꺼지는 꺼져. 아 그럼 다시 출발할 때 더 소리 크게 나? 어 이제 안 나지 그냥. 아 안 나? 계속 유지가 되는 느낌이. 아 유지가 되는구나. 시동 켜질 때 시끄러운 건 약간 대비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 원래 꺼져 있을 때 완전 조용하다가 출발하면 갑자기 시끄러지니까. 아 얘는 안 꺼진다고? 안 꺼진다. 꺼진다고 들었어. 근데 그럼 아낄 수는 없겠다 연비를. 그치? 원래 이게, 스포츠 자체가 앞쪽 휠을 더 크게 해서 연비를 더 많이 태우는. 보통 옛날 우리나라 소형차들은 스포츠 모드 자체가 없어. 그냥 맞아. 에코랑 일반 모드 두 개만 있고. 맞아 맞아. 요즘에는 소형차를 아예 안 만드는 주사라서 국산차. 맞아 소형차. 근데 국산 거 타본 거 모닝? 그런 차들은 애초에 없지. 근데 국산 그 모닝 탔을 때는 확실히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정말 많이 들었긴 했어. 그 차는 사실 배기량 규제도 있고. 옛날에 탔었어. 요즘 나온 캐스퍼 같은 건 다 있긴 한데 좀 무서워. 캐스퍼는 못 타봤어. 근데 그 차는 SUV 형태라서 차고가 높으니까 엑셀 세게 밟으면 막 엄청 출렁출렁 되거든. 근데 이 차는 이제 그런 느낌이 없다는 거지. 차고도 낮고 스프링도 딱딱해서 대신 약간 느껴지겠지만 이런 데서 천천히 갈 때 좀 바닥 진동이 발끝으로 올라와. 아 그래? 그러니까 바닥에 발 올리고 있으면은 바닥에 발 안 올리고 있어서 몰랐네. 발을 뻗으면은 발바닥이 발 땅바닥에 안 닿아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사소한 이런 노면도 다 읽히고. 예, 근데 운전자 입장에서 이제 차랑 교감한 느낌이 들어. 아 그래? 너무 변태 같은 표현 같긴 했는데 좀 변태 같긴 했어. 내가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응하는지 느껴야 그게 안정감이잖아. 근데 이제 편하고 싶은 차들은 그걸 다 없애려고 노력을 하지. 그치. 그래서 막 물웅덩이 같은 거 밟을 때 미니는 바닥에서 물 튀어나오는 것도 막 느껴져. 아 진짜? 그 정도로? 난 재밌어. 재밌을 것 같긴 해. 자극이 많으니까. 카플레이도 되는데 핸드폰 안드로이드 오토는 안 들어있어가지고. 아 예. 그럼 애플만? 나는 갤럭시 써서. 근데 그것도 감성이네. 그러니까 호환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RPM 올려서 타면 소리도 커지고. 오! 진짜? 나름 파워도 느껴지는 거지. 이렇게 막 고성능 트림이 아닌데도.
막 바다 엄청 느껴지지. 엄청 느껴진다. 근데 뭔가 비싸게 져서라도 LED 이렇게 넣는 게 좋은 것 같아. 나도 LED 되게 좋아해.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라 지금 여기가 색깔이 붉은색으로 된 건가? 근데 이거로 바꿀 수 있긴 해. 아 진짜? 바꿔봐. 지금 노란색, 초록색. 그러네. 다시 이걸로 바꾸면? 파란색. 오. 네. 색을 세게 한번 봐요. 막 엄청 빠르진 않은데 근데 확실히 소리가 커지니까 위압감이 있다. 타는데 있잖아. 소리는 커서 좀 위압감이 있는데 차가 막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근데 소리가 이제 사실 막 옵션이 많진 않다 보니까 경험해볼 만한 거 다 경험해본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궁금한 게 또 있나? 나는 이거 스피커 사양. 아 스피커. 그건 사실 나도 외우고 있지 않아가지고. 아 그래? 아, 울리는 느낌. 그러니까 심장이 울리잖아. 업그레이드 뭐 시키나? 옵션 좋은 찬들은 하만카돈 거더라고. 아 들어본 적 있지? 코너 돌 때 엄청 급격하게 꺾어도 딱 느껴지는 게 다를 거야. 막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 아 그래? 그냥 쏟아지는 느낌이 되게 적어? 세게 꺾어볼게. 오. 엄청 그냥 평온하지. 낭창낭창 거리는 느낌이 없네. 이게 지금은 골목이라 막 엑셀 세게 못 밟고 막 그랬는데. 그런 와인딩이라 해서 산길 꾸불꾸불한 막. 되게 재밌어. 속도 빠르게 내고. 그럴 것 같아. 스트레스가 적고 차가 애초에 작으니까 원하는 대로 막 흘러가고. 보통 큰 차들은. 바퀴랑 바퀴 사이의 거리 길면은 안정감이 좋아진다 하거든. 대신 회전 반경이 넓어져서 거기서 손해를 보는 건데 이런 소형차는 이제 코너링도 되게 회전 반경이 짧아지니까 더 재미있게 탈 수 있어. 그러네. 장거리로 타고 다니기엔 살짝 승차감도 이게 딱딱해서 안정적인데 대신 그만큼 힘들거든. 그런 거 같아. 그런 걸 잘 알아보고 타야 되는 차야 사실. 맞아 그런 거 같아. 막 국산 차처럼 가격 보고 옵션 보고 마음에 들어 산다기에는 다른 점이 많아. 이런 막 방지턱도 되게 아프지. 그치 이런 게 좀. 나 장단점 있는 것 같아. 차도 결국 감성이 중요한 차라. 그치. 타보니까 어떤 것 같아? 귀엽게 생겼는데 외관은 막상 타보니까. 은근 터프한 느낌? 터프한 느낌? 그래서 약간 실내까지 다 귀여운데 승차감이랑 이런 핸들링은 이 반전 매력인 거죠. 그래가지고 핸들도 굉장히 이게 쓱쓱 잘 들어갈 것 같은데 은근 나 진짜 지금 힘 많이 들거든? 진짜 이런 거를 잘 알아보고 해서 이렇게 귀엽게 생기면 또 사고 싶거든. 확실히 감성은 좋아 근데 뭐 프레임 뉴스도